승! 네, 안녕하십니까. PS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, 가정호 팀장입니다. 오늘은 약간 승차감 포커스에 맞춰서 한번 가지고 나온 차량, 현대 그랜저 HG 차량을 준비했는데, HG 차량 연비적으로도 약간 좀 안 좋은 차량에 속해 있죠. 만약에 뭐 기름을 많이 먹다든지 연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차종 중에 한 대입니다. 하지만 오늘의 준비 차량 하이브리드로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베스트하고요, 승차감까지, 그리고 옵션은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등급 프리미엄이고요. 프리미엄 등급 아시죠? 5구안개등부터 뭐 파노라마 선루프 모든 옵션 전부 다 넣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014년 3월 등록한 14년식, 주행거리 약 16만 6천 킬로 정도 주행했습니다. 하이브리드는 10년 20만까지 배터리 보증이 되기 때문에 아직 하이브리드 배터리 보증은 꽉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전혀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, 일단 용도 이력은 없고요, 사고 이력이 좀 있습니다. 앞쪽에 운전석 쪽에 이제 인사이드 패널 쪽에 판금 이력이 있어가지고 사고 이력이 잡히는 차량입니다. 근데 이런 옵션과 주행 성능에는 문제없는 거는 다 확인을 했고요. 이 옵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태를 봤었을 때 전혀 지장이 없는 차량의 금액까지 꽉 잡았습니다. 이 차량의 금액 구독자분들에게만 1,080만원에 준비했는데, 인사이드 패널 사고 있는 차도 1,080만원에 이 정도 이제 5구안개등부터 파선 있는 차량 들어가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. 근데도 제가 주행 테스트를 맞춰놓은 차량이고 검수는 끝내놨고요. 편안하게 상담만 주시면 되는데 일단 옵션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쪽에 헤드램프나 전방 감지기, 그 다음에 5구안개등 깨져있는 부분 없이 완벽합니다. 그리고 이 앞쪽에 지금 카메라가 하나가 있죠. 어라운드 뷰가 장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면부 라인, 그 다음에 후드까지, 앞에 유리까지도 크게 돌팀이나 붙일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쪽에 타이어 70% 이상 휠 상태, 프리미엄 등급답게 상당히 멋진 하이브리드 휠 들어가 있고요. 사이드 미러 리피터도 파손된 건 전혀 없습니다. 선팅지도 전체 선팅 완벽합니다. 외판도 정면도 이 밑에 쪽으로 가벼운 문콕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. 이게 차량 색상이 은색이라 뭐 문콕이나 가벼운 붙일 정도는 거의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뒤에 타이어는 약 한 50% 정도 남아있고요. 휠 상태도 베스트합니다.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딱 경정비를 봐야 될 게 선팅지나 타이어 상태인데, 그런 거는 전혀 문제 삼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지금까지도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임이 분명합니다. 이 그랜저 HG 뒤에 대루등까지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요. 후방 카메라 감지기는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품이겠죠. 그 다음에 뒤쪽에 공간감도 그렇게 적지도 않습니다. 충분한 공간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도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. 당연히 뭐 침수나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대편 외판을 보게 되면 이쪽에 살짝의 단차 살짝 있습니다. 뒷 범퍼 쪽에 약간의 단차가 있고, 나머지 외판 상태는 굉장히 준수하네요. 지금 이쪽이 이렇게 교환이 된 겁니다. 이렇게가 이제 교환이 되면서 인사이드 패널 쪽에 판금 이력이 잡혔는데, 지금 뭐 범퍼 단차, 휀다 단차 없고요, 후드 단차도 전혀 없이 완벽 수리를 맞춰놓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이 차량은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옵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네, 이렇게 2어시트 탑승을 했습니다. 일단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 또한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. 지금 가죽 시트 상태도 어디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. 팔걸이 내렸을 때 컵홀더도 깨끗하면서 후석의 공조장치 밑에 쪽으로는 12V 시거잭도 호환할 수가 있습니다. 코일 매트 있고요. 스피커는 액튠 스피커, 그 다음에 윈도우 커튼 및 전자석 열선 시트. 이게 옵션에서는 그냥 구독자분들이 딱 원하시는 옵션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운전자 옵션도 상당히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. 가보시죠. 네,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. 차량의 키, 이 차량 또한 보조키까지 두 개 있습니다. 엔진 스타트 버튼, 지금 시동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시동이 이렇게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야, 지금 확실히 하이브리드는 정말 조용한 것 같습니다. 16만 6,385km를 주행했고요. 지금 오토 라이트는 물론 와이퍼 이상 없고요. 위쪽에는 아시겠지만 우드 하이그로시 잘 들어가 있습니다.
핸들 상태도 와 관리가 끝내줍니다. 이 정도 관리 상태면 정말 잘해놓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볼륨 조절, 블루투스, 핸들 열선 및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 차선 이탈 경보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. 차선 이탈까지 쭉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운전석 보조석은 오토 윈도우,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당연히 있습니다. 이쪽에 보시면은 기능 쪽에 이게 이제 어라운드 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선루프는 개방을 해놨습니다. 선루프 열릴 때 전혀 이상이 없고요. 닫힐 때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선루프 관리 상태까지도 상당히 베스트하고요. 원격 시동 지원되는 블루링크 들어가 있으면서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옵션 상태 베스트합니다. 앞뒤 블랙박스 2채널 대시보드 커버도 있는데 밑에 쪽에는 뭘 붙여놔서 그런지 이렇게 약간의 끈끈이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. 현 상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앞쪽으로 사제 HUD도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. 그냥 속도계만 나오는 HUD 하나 들어가 있고요. 밑에 쪽으로는 이제 정품 내비게이션 터치 패널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. 오디오 왜는 케이팝 속합니까? 이상이 없고요. 이 전 차주분의 애정이 좀 느껴지는 게 이쪽에 카본 스티커를 쭉 다 붙여놓으셨어요. 그러니까 소소한 세미 튜닝을 할 줄 아시는 분이 또 차량 관리를 해주셨고요. 에어컨도 틀어놨는데 에어컨 상태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네요. 밑에 쪽에 옵션도 굉장히 많습니다. 뭐 그랜저의 수납 공간은 다들 아시겠지만 짱짱하고요. 밑에 쪽에 전자파킹 오토홀드, 전후방 감지기, 리어 커튼도 있는 차량입니다. 리어 커튼 작동 상태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. 양쪽에 열선 시트 및 통풍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. 컵홀더와 이쪽에 수납 공간 쭉 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대망의 옵션 어라운드 뷰. 어라운드 뷰 굉장히 좋네요. 이런 딱 이 옵션 가지고 있는 차량을 천만 원대에 찾고 계시는 분들 등을 속 시원하게 한번 긁어놓은 차량을 한번 가지고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미션 상태. 아, 미션도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내려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 건데 엔진 소리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근데 엔진 구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한번 구동시켜보고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네, 엔진 룸 열었고요.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엔진 소리 들으셨죠? 지금 하이브리드 제가 안쪽에 에어컨이랑 뭐 통풍 시트 전자기기 옵션을 전부 다 켜놓은 상태에서 엔진 구동을 한번 시켜봤고요.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엔진 구동이 잘 되진 않습니다. 그러함은 배터리 상태가 짱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안쪽에 옵션 보셨죠? 정말 다 넣어드렸습니다. 뭐 파썸부터 양쪽 통풍, 오토홀드, 어라운드 뷰, 정품 내비 전부 다 넣어드렸고요. 바깥에는 HID 면발광 59 LED 안개등까지 정말 꽉 잡아드린 차량 1,080만원에 준비했습니다. 1,080만원에 준비했는데 또 다른 혜택이 있죠.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이전비 40만원 면제되고요. 금액적으로도 정말 꽉 잡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필승모터스 가정원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필승!